안녕하세요. 저는 안정란 작가입니다. 이번 포천 드로잉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여행과 드로잉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평소에 여행을 좋아해서 꽤 많은 나라들 또 국내 여러 곳을 많이 다녔는데 요즘 팬데믹으로 다들 여행을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행 추억을 그림으로 남기면서 간접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림의 주제는 여행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 보시면 이제 공항에서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설레임을 가득 담아서 제가 그걸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수구 옆에서 서 있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봤고요. 여기는 제주도 새별오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덕수궁에 점심 때 산책을 자주 다니는데요. 산책 갔다가 유치원 어린이들이 뭔가 소풍을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들이 나왔는데 아이들 표정이 하나하나 다 너무 해맑고 천진난만해서 그 표정을 제가 그냥 그대로 사진으로 담아와서 사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기 있는 죽동마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산 기장에 있는 죽성성당입니다. 제가 다녀서 이제 가서 이 풍경을 보고 너무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감정들을 담아서 다 그리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한동안 살았던 아일랜드의 이제 기네스 호수라고 합니다. 기네스 이렇게 병같이 생겼고요. 여기가 기네스 집안에 기네스 이렇게 별장이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물 색깔도 기네스 흑맥주처럼 검은색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창덕궁에 한복 입고 나들이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이 이렇게 태양이 한 곳으로 이렇게 비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 사실은 조카를 그린 건데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런 설레임 같은 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광장이고요. 그 저쪽은 베네치아의 곤돌라. 다들 예전에 이렇게 이탈리아 가서 이렇게 곤돌라 탔던 추억들 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보실 텐데요. 지금 다들 여행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우시죠. 그리고 여기는 상하농원입니다. 그래서 맨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공항철도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이렇게 지쳐서 다 잠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곤함까지도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의 추억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고요. 앞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염원하면서 제가 그림으로 이번에 표현을 해서 포천 드로잉전에 제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